안녕하십니까. 경진이 데이입니다. 허스크바나, 고지턱, 오이오, 피팁, 5S의 사용 방법과 조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으로는요, 고지턱 본체가 있습니다. 악세사리와 톱날 조립에 필요한 공구가 들어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본체에 충격을 방지하는 가드가 있습니다. 작업이 편리하도록 멜빵이 있습니다. 기계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나무를 절단해주는 체인 날이 있습니다. 가이드바 체인이 조립되는 헤드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에 날을 보호해주는 바카바가 있습니다. 헤드에 가이드바와 체인을 조립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구를 가지고 크러치 커버 노트를 풀어줍니다. 크러치 커버를 풀으신 다음에는 가이드바의 구멍과 장력 조절 핀이 일치하게끔 가이드바를 걸어주십시오. 가이드바를 걸어주신 다음 체인을 기아에 걸어주시고 가이드바 윗부분 홈에 들어가게끔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밑에 처진 체인도 가이드바 홈에 들어가게끔 공구로 장력 조절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장력 조절 핀이 날 끝쪽으로 움직이면서 체인이 팽팽해집니다. 어느 정도 체인이 팽팽해지면 크러치 커버를 덮어주시고 너트를 살짝만 조여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체인 텐션을 한번 더 확인하신 다음 체인이 5mm에서 7mm 정도 윗부분이 들리게끔 장력 조절 볼트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텐션이 잡아졌으면 크러치 커버 노트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가이드바와 체인 조립이 끝납니다. 참고로 오일통에 체인 오일을 주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조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시면 체인에 묻어나가는 오일 양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격 방지 보호판을 장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이 끝났습니다.
조립된 헤드를 대에다 끼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공구로 먼저 볼트를 풀어주시고요. 이 볼트 자리와 대의 구멍이 서로 일치하게끔 맞춰주신 다음 볼트를 조여줍니다. 그런 다음 대가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히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동 방법과 작업을 보여드리기에 야외로 나왔습니다. 먼저 헤드에 있는 오일통에 체인 오일을 넣겠습니다. 다음은 연료통에 2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멜빵고리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멜빵고리 위치를 잡으셨으면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거는 방법은요, 먼저 프라임 펌프를 5-6번 눌러주신 다음 펌프에 기름이 차있끔 5-6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펌프에 연료가 차면은 초크를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동줄을 2-3번 정도 당기면은 폭발하고 꺼지게 됩니다. 예, 폭발하고 꺼졌습니다. 폭발하고 꺼지신 다음에는 초크를 제 위치로 다시 밀어 놓으시고 두 번째 본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이 걸린 후에는 준비된 멜빵을 매시고요. 멜빵고리에 매신 다음 악셀바 고정 레버를 누르신 다음 악셀바를 잡으시면 그리고 보조톱을 끄실 때에는 스톱 레버를 앞으로 밀면 기계는 멈춥니다. 허스크바나 고지톱 OEO PT5S는 기본 길이가 있으면서도요, 더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에 보시면은 열쇠의 풀림과 잠금 위치가 있습니다. 이 풀림 쪽으로 돌리시면 더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조정하신 다음에 잠김 쪽으로 잠그시면 대가 고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고지톱 OEO PT5S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